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연출되면서 양시장이 장중 내내 순항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보면 시장이 점차 호재에도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보수적인 관점은 유효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내가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을 잘 쌓고 공부를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주식에 입문하신 주린이 분들께서도 다가올 반등장에서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신 다음에 가져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환사채에 대한 분석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통해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물론 이런 것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생소한 단어이고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주식을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쭉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만큼 제가 지난 시간에 다소 어려웠을 순 있겠지만은 주제로 꼭 공부를 해봤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은 쉬운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2강의 주식학개론 두 번째 강의 시간 때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이해를 도와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더 이 캔들을 활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캔들 활용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저항과 지지 그리고 패턴 중에 다양한 주식시장의 차트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이해를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면 사실 우리가 사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 채권을 사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채라는 단어 앞에 전환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 전환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특정 조건에 부합이 되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게 전환사채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이 채권의 개념과 어떤 특정 조건이 들어가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것이 전환사채, 영어로 CB라고도 이제 표현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는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눠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조건에 부합이 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투자는 하긴 했지만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래요라고 할 때 현금과 내가 투자한 현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를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크게 이제 다섯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사채의 총액, 그 규모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쉽게 이야기해서 천억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천억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첫 번째 기업은 100억 원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요. 두 번째 기업은 10억 원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당연히 이 첫 번째 기업의 전환사채 규모가 크죠. 그만큼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 이 전환사채, 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총액을 보고 내가 이 기업의 영향이 과연 클지 안 클지를 좀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주식의 총수 대비 비율을 꼭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던 것은 총수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이면은 그래도 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 3% 정도는 그래도 3% 미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사실상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 이상인 경우부터는 어느 정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이 총액, 총수 대비 비율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항상 모든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것을 왜 하는지를 파악을 많이 하는데, 전환사채 발행도 똑같습니다. 전환사채를 기업이 왜 발행을 했느냐, 어떤 목적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행 목적이 만약에 채무 상환의 목적이다, 기업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치받아서 우리 채무를 갚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기업의 사업을 좀 더 늘리기 위한 뭐 신규 시설 투자라든지 또는 운영 자금 목적,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확인한 다음은 꼭 어떤 목적으로 그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만기일과 전환 청구 기간을 체크해야 된다. 이제 목적과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냐를 파악했다면 이 다가올 기한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당장 1년 뒤, 2년 뒤에 발행이 그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우리가 전환사채를 투자한 투자자가 결국에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누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현금과 이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만기일에 다가올수록 이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전환 청구 기간입니다. 결국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게 강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에 시장에서는 전환사채를 악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 청구 기간이 언제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청구 기간이 만약에 당장 다음 달부터 기한이 왔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그 전환사채의 물량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채의 이유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실 사채의 이유를 체크하는 주 포인트는 이 기업이 발행을 했을 때 투자한 기업이 주식으로 전환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채 이유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이율 같은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0%다, 각각 0%다. 즉 이 기업이 발행을 했을 때 투자자들은 아무리 이 기업에 투자를 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최초에 투자를 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실 이 전환사채 공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환 가액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 투자한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때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있냐, 매수 단가를 나타내는 게 결국에 전환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가왔을 때 현재 A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만 원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전환가액이 9천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 투자자들은 9천 원의 평균 매수 단가로 대량의 주식이 전환을 할 수 있고요. 9천 원에 전환을 했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만 원일 때 당연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대량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전환가액을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전환사채를 우리가 활용해서 매매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환가액의 조정 항목을 체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보면 최초의 전환가액이 9천 원인 전환 사채가 있을 때 최저 그 전환가액의 조정 항목을 보았는데 최저 전환가액이 약 8천 원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가 아무리 8천 원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전환 사채를 그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 8천 원까지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저가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보다 최저 조정가액 된 게 높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한번 해보면서 이 전환 사채를 오히려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리해 드린 부분은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번, 두 번 들으셨다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 내가 투자한 기업의 전환사채가 발행됐다는 공시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복습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답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이제 캔들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주식학개론 2강 시간 때 캔들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양봉 캔들의 형태와 음봉 캔들의 형태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이 각각의 형태마다 주가의 위치마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현재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 그 강의가 끝난 이후에 자료집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자료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모든 분들께서 기본적인 캔들의 형태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캔들의 단일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캔들의 형태를 보면서 복합적으로 해석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락 장악형과 그다음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장악형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일 발생했던 캔들을 금일 발생한 캔들이 잡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일 양봉의 캔들이 발생했다가 금일은 음봉의 캔들이 발생할 때 전일 이 몸통의 수준을 모두 잡아먹는 수준의 음봉의 캔들이 발생한 경우를 하락 장악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보면 전일 발생했던 매수 세력보다 매수세보다 오늘에 발생한 이 매도 세력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 이런 고점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가의 흐름 중에서 이 바닥 구간, 좀 저점 구간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전일 발생했던 매도세보다 오늘 발생한 매수세가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도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뭐 상승 장악형이 이런 주가의 저점 구간에서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상승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이제 고점 구간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보다는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캔들을 볼 때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항상 하나가 거래량을 꼭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1이라고 하는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와 10이라고 거래하는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그 힘의 차이가 더 당연히 10이라고 하는 거래량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거래량이 발생해주면서 이 상승 장악형 또는 하락 장악형이 발생할 때 점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한번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액세스바이오 차트인데 당시에 주가가 2,000원대 움직임을 가져가던 주가가 62,900원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었죠. 이때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상한가에 상한가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이 주가의 고점 구간에서 전일 발생했던 강한 매수세보다 금일 발생한 매도세가 더 강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일자 표시가 있는 것은 거래 정지가 되었을 때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외하고 보신다면은 하락 장악형의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락 장악형의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약 30% 정도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됐던 것을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도 동일한 이 차트에서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락 장악형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다가 중간에 한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일 발생했던 이 음봉보다 금일 발생한 이 양봉의 캔들이 조금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몸통보다 윗꼬리가 좀 더 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앞서 공부한 것처럼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의 전형적인 그 형태만을 하락 장악형, 상승 장악형이라 한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은 좀 응용해서 보실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요. 이런 형태, 상승 장악형 형태의 캔들이 발생하고 난 뒤에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만 5천 원 구간에서 3만 5천 원 구간까지 주가가 만 원 정도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캔들의 그 형태를 해석할 때는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냐 또는 저점이냐 를 같이 함께 체크하면은 더 해석이 용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형태 이제 잉태형의 그 캔들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락 잉태형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하락 잉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잉태 이제 임산부에 잉태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발생했던 강한 매수세보다 이제 금일 발생한 매도세가 좀 더 작은 경우, 적은 경우를 이제 하락 잉태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주가가 상단 구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좀 조정 또는 횡보하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물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런 하단 구간, 저점 구간에서 이런 하락 잉태형의 캔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뭐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조정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승 잉태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상승 잉태형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매도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강했고 오늘 발생한 매수세가 좀 더 약한 경우를 상승 잉태형의 기본적인 캔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석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가가 이런 하단 구간에서 이런 상승 잉태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상승 잉태형의 패턴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 좀 횡보하면서 힘을 응축해 놓았다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 이런 고점 구간에서 상승 잉태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어느 정도 해당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LG전자의 차트입니다. LG전자의 차트인데 첫 번째로 하락 잉태형이 발생했던 때를 체크해 보면은 하락 잉태형이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물론 그 이후에는 약 10월,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이건 잠시 후에 배울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하락 잉태형이 강하게 발생했을 9월 당시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해당 부근, 해당 주가 위치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상승 잉태형의 패턴이 나타난 것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주가가 이런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상승 잉태형이 발생하고 나니 주가가 약 14만 원 구간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음봉 형태, 음봉의 몸통보다 양봉의 몸통이 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저점 구간에서 발생하고 나니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이제 흑운형 그리고 관통형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냐 저점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운형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발생한 이 양봉의 몸통 대비했을 때 50% 이상의 음봉 캔들이 발생한 경우를 이제 흑운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일 발생했던 이 흐름 대비했을 때 갭상승 이후에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날 때 이런 흑운형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 이런 상단 구간에서 이 흑운형 패턴이 발생한다. 흑운형 캔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앞으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상에서의 이런 고점 구간을 체크할 때도 용이하고요. 단기적인 주가의 반등, 등락이 나타날 때도 단기 고점 구간에서 흑운형 그 캔들이 발생한다면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게 관통형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음봉의 형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음봉의 몸통에 약 50% 이상의 양봉이 발생한 형태를 관통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더 선호해야 하는 그런 캔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이런 하단 구간에서 이런 관통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이때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를 누르려고 했지만 다음 날부터 누르려는 힘보다 좀 더 올리려는 힘들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저점 구간에서 관통형 캔들이 나타난 경우를 우리는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운형 캔들이 발생한 구간을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트는 삼성 SDI 차트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 7월 달, 2021년 7월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전일 발생했던 양봉의 캔들의 약 50% 이상, 50% 이상의 음봉 캔들이 발생하면서 좀 주가가 밀렸죠. 전일 그 앞전 이 형태에서 보았을 때는 갭상승 이후에 좀 밀리는 형태의 흑운형 캔들을 보셨을 텐데 지금 이 현재 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은 갭상승보다는 좀 더 갭하락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갭상승보다 좀 더 갭하락으로 이런 흑운형 캔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하락세로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흑운형 캔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약세로 전환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전일 발생했던 음봉 대비 약 50% 이상의 양봉 캔들이 발생하고 나니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또 심지어 최근 이번 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삼성 SDI를 해당 타점이 나왔을 때 해당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래도 10%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었죠. 동일한 형태로 이런 전일 음봉보다 약 50% 강한 양봉의 캔들이 발생한 관통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니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께서는 한 가지 더 짚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현재 삼성 SDI의 그 차트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주봉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대형 종목들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월봉이라든지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관통형 캔들이 나타났을 때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몰캡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서 이런 관통형 캔들이 나타나는 것을 포착한다면 조금 더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봉상의 차트를 가져왔고요. 한 가지 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번 연도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기업인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이것은 일봉상의 차트이고요.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죠. 물론 중간중간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큰 흐름상에서의 주가는 100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주가의 최고점 구간에서 발생한 캔들을 보니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전일 발생한 양봉의 캔들보다 약 50% 이상의 음봉 캔들이 발생한 흑운형 캔들이 나타났죠.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강하게 또 하락 반전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한번 관통형 캔들이 나타나죠. 특히나 이 관통형에 제가 한 가지 더 적어 놓았는데 상승 장악형의 형태까지도 같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이런 관통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상승 장악형과 좀 더 비슷한 이런 형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좀 더 상승의 확률 또는 하락 전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두 가지 캔들 단일봉이 아니라 두 가지 봉을 보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세 개 이상의 캔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별형이라는 캔들이고요. 이 석별형 캔들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최초에 장대 강한 양봉이 발생을 한 다음에 갭상승을 하면서 단봉이 발생을 하죠. 물론 여기서는 음봉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조금 약한 양봉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좀 응용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날 장대 양봉 3거래일 전에 발생했던 장대 양봉 몸통 50% 이상의 몸통 길이가 발생한 이런 관통한 음봉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석별형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별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때 이런 상단 구간에서 발생하면 앞으로 강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들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음봉 형태가 하나 발생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석별형처럼 두 개 이상의 이런 음봉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서 공부했던 그 캔들의 형태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반대 형태죠. 샛별형 캔들의 이제 패턴인데 반대입니다. 최초에는 장대 음봉의 형태가 발생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파락한 단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양봉의 형태가 일단 기본적인 패턴의 형태이지만 음봉이 발생할 수도는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날이 가장 중요하죠. 최초의 이 2거래일 전에 발생했던 장대 음봉 몸통의 약 50% 이상을 발생시키면서 관통하는 형태의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이런 하단 구간에서 이 샛별형 형태의 캔들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개 이상의 캔들이 발생한다. 양봉 캔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샛별형 캔들이 나타난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면 지금 한스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입니다. 일봉상의 차트인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런 단기 고점 구간에서 석별형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장대 양봉의 캔들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갭상승하면서 단봉 형태가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발생했던 장대 양봉의 몸통 50% 이상의
음봉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앞으로 주가가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한스바이오의 주가가 고점 구간에서 이런 석별형 캔들이 특히나 50% 그 이상, 이 특히나 이 몸통을 잡아먹는, 앞서 이 양봉 몸통을 잡아먹는 형태의 캔들이 발생했죠. 이것을 우리가 하락 장악형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석별형의 하락 장악형까지 같이 발생하다 보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밀렸다. 중간중간에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급락이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주가 흐름이 갑자기 석별형, 거기에 이제 하락 장악형과 같은 이런 형태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더 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좀 손절도 어느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캔들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업을 공략할 때 매매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처럼 종합 주가 지수를 체크할 때도 이 캔들의 형태를 보면서 앞으로 지수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의 이제 일봉 차트인데 당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3월 주가가 지수 자체가 가장 최하단 구간에 위치했던 때였죠. 이때 3월 이제 13일 19일 이후에 지수 자체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 당시 이 주가의 지수의 저점 구간에서 어떤 형태의 캔들이 발생했느냐? 바로 새별형 형태의 캔들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최초의 첫 번째 강한 장대 음봉의 형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단일봉의 형태인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도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새별형 또는 석별형 같은 경우에는 단지 뭐 세 개 이상, 뭐 세 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 이상의 캔들의 종합적인 형태를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봉 이후에 세 번째도 단봉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최초에 발생했던 이 강한 음봉의 50% 이상의 몸통이 발생하면서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됐죠. 그러고 나니 지수 자체가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보다 지수를 예측할 때는 단지 이 캔들만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캔들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재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의 단기 바닥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태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산병 그리고 흑산병 이 두 가지 형태인데요.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빨간색의 세 가지 형태의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나면서 양봉의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를 적산병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단 구간에서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이런 상단 구간에서 적산병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고점 신호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세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흑산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산병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형태의 캔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이런 상승 구간에 상단 구간에서 흑산병이 발생했다. 이제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매도세인 만큼 강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또 주가가 이런 저점 구간에서 흑산병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이라고 하는 기업의 일봉 차트이고요. 대동의 이 현재 이때 2021년 1월 달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적산병의 형태가 3거래일 연속, 거기에 4거래일 연속적으로 강한 형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 큰 흐름상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15,000원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당시의 주가는 약 7천 원 정도에서 15,000 원까지 두 배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흑산병, 이렇게 주가가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봉의 형태가 강하게 3개 이상 흑산병이 나타나고 나니 아주 강한 음봉의 형태가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형태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주가가 위치가 현재 고점 구간에 있다. 사실 고점 구간에 있을 때는 명확하게 손절 라인을 최초에 내가 잡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주가의 고점 구간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이런 흑산병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날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라든지 또는 정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흑산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손절,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또는 이런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캔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단일봉이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의 캔들 형태들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캔들 매매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일 캔들의 형태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해해야겠죠. 장대 양봉이 뭔지 그리고 뭐 이제 비석형이 뭔지 이런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캔들의 형태를 꼭 이해하고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캔들의 형태도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냐 저점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주가의 위치를 먼저 고려하고 캔들의 형태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속적인 형태,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연속적인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당연히 단일봉보다 두 개, 세 개, 점차 그 개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적산병, 흑산병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캔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 캔들 매매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은 월봉, 주봉, 일봉상의 형태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내가 어떤 기업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10월 이 한 달간의 캔들 형태를 먼저 파악하면서 지난 9월과 8월 달에 어떤 형태가 나타났었는지 그러면 월봉상의 기준으로 현재 이 기업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하락할 건지 어느 정도 월봉상, 큰 흐름상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보다 조금 작은 흐름인 주봉상의 흐름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일봉상을 체크할 때는 이 일봉상을 기준으로 매수 타이밍 또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상 형태의 캔들 패턴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드리는 이 거래량과 함께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거래량 없는 형태의 캔들, 뭐 어떤 흑산병이 나왔다, 적산병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뢰성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과 함께 해당 형태가 발생했는지를 체크해야지만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제가 지난 2강에서 정리를 해서 자료화시켜서 업로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오늘 공부한 이 다양한 형태들의 캔들 그리고 해석 거기에 이제 예시 차트까지 자료화시켜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받으셔서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신 다음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확인할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캔들 매매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차트상에서 꼭 알아야 될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은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최근에 주식을 입문하신 분들도 단어 정도는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하던 주가를 지켜준다, 지켜주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좀 방해하는 그런 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주가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또는 하락 추세로 전환할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 캔들과 함께 저항과 지지를 파악한다라면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그 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을 또 그려왔는데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매도 세력을 압도하는 구간의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매도세를 이겨주는 매수세가 나타나주는 구간의 선이 바로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 부근에서 가격의 하락세는 어떻게 될까요? 멈출 수가 있다. 지지를 받고 가격의 움직임이 멈추거나 또는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최소 보합 국면을 형성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지지선 부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잘 지켜주던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 지지선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기존에 지켜주던 구간은 이탈하게 되면 저항의 구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저항의 구간으로 전환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추세가 반전할 수 있다. 잘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저항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일정하게 상승,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을 때 반대죠. 네, 죄송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당연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매수세를 방해하는 매수세보다 좀 더 강하게 매도세가 나와주는 구간의 선을 저항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 부근에서는 가격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항을 받고 하락 반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물론 하락 반전하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이 저항선 구간에서 보합의 형태를 유지해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만약에 계속해서 잘 소화하지 못하고 하락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주가는 이 구간을 계속해서 밑에 하회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반대로 이렇게 강한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던 구간을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또는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돌파하는 구간을 우리가 공략해서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저항선 돌파 시에는 매수, 그리고 지지선 이탈 시에는 매도 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돌파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돌파 전에 돌파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주식을 좀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두 번째 방법보다는 돌파 구간에서 돌파를 확인한 다음에 좀 적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대신 조금 더 안전하게 공략해 볼 수가 있다. 이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하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선을 이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탈 시엔 당연히 손절 라인으로서 추가적인 하락폭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또는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이 지지선
기본적으로 이 지지선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지지선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지지선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만약에 이탈했다. 두 번째 지지선 구간을 이탈했을 때 내가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는 지지선 부근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캔들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지지와 저항에 대해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케어랩스의 일봉 차트인데 제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간 항상 지지선과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딱 동일하게 어느 구간에서나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저항선의 역할을 해준다가 아니라 그 구간에 맞춰서 지지선이냐 또는 저항선이냐의 역할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들, 이 고점 구간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에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고 하락하고 마찬가지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저항선은 이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저항선을 돌파할 때를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차례, 네 번째 차례 때 이 저항선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니 실제로 주가가 강하게 탄력적으로 한 차례 더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신 중급자 이상의 분들께서는 이 케어랩스에 대한 기본적 분석 이후에 기업이 너무 좋다, 정말 우량하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 구간들을 돌파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해당 이 저항선 하단 구간에서 일정 수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초보자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타이밍에 공략하는 게 조금 더 뭐 기대 수익률은 낮출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 앞서 이런 구간이 앞에 구간에서는 저항선의 역할을 해주다가 이제는 돌파하고 나니 이 구간은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 해당 구간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 물론 한 차례 이탈한 경우도 있지만 재차 다시 돌파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탈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항선을 이탈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냐, 하락 추세로 전환되냐, 그건 아닙니다. 항상 거래량을 보면서 아 정말로 이게 신뢰성 높은 하락 전환의 시그널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 지켜주고 나니까 주가가 강하게 한 차례 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자리를 잘 지켜주다가 해당 구간을,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고 나니 주가가 또 밀리는 것을,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지켜주던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는 지지선에서 전환선으로, 저항선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지지선 구간을 확실하게 이탈하고 나니 주가가 반등을 볼 때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니 반등을 못하죠.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했다가 반등을 못하고 돌파 시도했다가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이 저항선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 주가가 크게 또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YTN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오랜 시간 동안의 흐름,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했던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앞서 이 차트에서는 주가가 해당선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죠. 즉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주다가 최근 9월 달에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돌파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런 저항 구간을 잘 돌파하고 나니 아주 강한 급등이 나타났는데 이 저항선 돌파 위에, 저항선 위에 또 다른 저항선이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가
밑에 있던 저항선의 2차적인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 주가가 아주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과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지지 구간을 이탈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단 구간에 지지 구간이 있는지 저항선을 돌파했다라고 해서 그 위쪽에 저항선이 없는 게 아니라 저항선이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또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까지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려 했으나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강의는 저항선과 지지선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자료화시켜서 업로드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먼저 선행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가져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